넘어지면은 뽀뽀 100번이다. 좋아. 잘 봐. 환불 되는 거. 모닥불까지 피우고 모처럼 분위기를 잡는 순호 씨 부부. 맛있게 구워봐. 무슨 건가? 순호 씨는 아내에게 줄 감자를 굽느라 바쁜데 선아 씨는 딴 데 빠져 있다. 순호 씨가 감자를 굽든 말든 관심 없어 보이는 선아 씨. 네 자꾸 굶었네. 안 해줄게다. 알았어. 기다려봐. 아 눈물 나온다. 적극지 물고 있어. 이젠 아예 순호 씨까지 휴대전화 화면에 정신이 팔렸다. 바로 순호 씨의 아들 수훈이다. 웃는 게 예쁘다. 두 살 배기를 트럭에 데리고 다닐 수 없어 어머니 댁에 두고 온 순호 씨 부부. 보고 싶은 마음을 전화로 달래보는데. 엄마. 아들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는데 자나? 벌써? 너무 늦어서 순이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. 어떻게 아들 잘 있어?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. 응. 미안해요. 엄마는 이제 순호 고생하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사랑해 그래. 안녕하세요 어머니. 주문. 네 주무세요. 오늘 수은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했네. 수은이 생각에 울음보가 터져버린 선화씨. 아유 죄송해요. 너무 수은이를 맡겨놓고 해서. 그 순간 순호씨 얼굴이 굳어버린다. 안개 많이 꼈는데 어떻게 정상 촬영했습니까? 엄마. 이게 불량. 너 보자 보자니 너무하네.